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대와 상명대가 격돌합니다.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농구리그 조선대학교 대 상명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입니다. 계속된 연패로 코너에 몰린 조선대학교와 상위권으로 진입하려는 상명대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대와 상명대의 첫 번째 맞대결은 81대 57로 상명대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리고 50일 만에 다시 두 팀이 격돌합니다. 플레이오프라는 꿈을 가지고 머나먼 항해를 시작한 두 팀. 현재 두 팀의 상황, 두 팀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 시즌 11호 마무리했던 홈팀 조선대학교는 여러분의 태풍과 파도를 만나며 순항이 아닌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9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인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 중앙대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정혜원 선수가 23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지만 골밑에서 리바운드가 살아나지 못하며 팀의 침몰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누구보다 승리가 절실한 조선대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명대학교는 3연패를 기록하며 여러 번의 파도가 밀려왔지만 최근 건국대를 침몰시키며 역풍이 아닌 순풍을 맞이했습니다. 상명대 곽동기가 18득점, 8리바운드, 4블록으로 골밑에서 무섭게 휘몰아치면서 팀의 승리를 주도했는데요. 밖에서는 전성환이 15득점, 3어시스트, 그리고 김성민이 12득점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과연 조선대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더 곽동기가 골밑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오늘의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곽동기 선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골밑에서 곽동기 선수의 활약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상명대라는 파도에 건국대에 이어 조선대 또한 침몰하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뚫고 기분 좋은 첫 항해를 시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경기 두 팀 다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화면에 9번 정주영 포워드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은 192cm, 2학년의 선수고요. 네, 팁오프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오늘의 경기 승리를 위해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양 팀의 주장 정혜원 선수와 정광호 선수가 선수들을 고무시키며 그리고 힘을 불어넣으며 곧 있을 경기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코트 위에서 주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대학교의 정혜원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정광호 선수 코트 위에서의 싸움 그리고 코트 위에서의 치열한 격돌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팁오프가 되려면 약 3분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 체육관으로 많은 관중들이 학생분들이 지금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조금씩 네, 입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팁오프 전에 간단하게 양팀 주요 선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현재 외곽에는 정혜원, 내곽에는 장훈영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혜원은 지난 경기 23득점, 석점만 5개를 기록하며 외곽포를 거침없이 쏘고 있고요. 그리고 장훈영 선수, 팀 내 리바운드의 대다수를 담당하며 골밑에서 분골쇄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리바운드 내각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열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상명대의 골밑 정광호 그리고 곽동기를 상대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팀 상명대는 내각에서 곽동기의 활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 건국대전에서 곽동기가 18득점, 리바운드 8개, 그리고 블록샷만 4개를 기록하며 골밑 페인트존을 자신의 색으로 칠했는데요. 지난 경기 강팀 연대와의 경기에서도 곽동기가 24득점 그리고 7개의 리바운드를 올리며 좋은 모습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는 내각 플레이를 주로 하는 팀인데요. 내각에서의 득점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외곽에서의 득점이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 싸움 그리고 내각 싸움과 외곽 싸움이 굉장히 오늘의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누구보다 첫 승이 절실한 조선대학교, 반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1승이 필요한 상명대학교,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조선대학교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가드 이상민, 2번 포워드 정혜원, 7번 가드 박준성, 11번 포워드 장훈영,
15번 센터 김동균 선수가 베스트5로 낙점받았습니다. 원정팀 상명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3번 가드 남영길, 4번 포워드 곽동기, 5번 가드 전성원, 9번 가드 정진우, 그리고 12번 포워드 정광호 선수가 선발 출전 낙점받았습니다. 잠시 후면 조선대학교 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대학교 체육관이 평소보다 많은 관중들이 와주셨는데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홈팀의 어드밴테이지, 그리고 홈팀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 양팀의 신경전 또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시작 전에 상대팀과 어느 정도 대화도 나누고 할 법하거든요. 그런데 시선도 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경기가 양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팁오프 곧 시작하겠습니다. 15번 김동균 팁오프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여기서 주심이 파울 선언했습니다. 주심의 파울 선언 2번 정혜원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5번 전송환 선수가 천천히 공 몰고 있습니다. 좌측 선택 대각방에서 패스 투입 승부하지 않습니다. 패스 아웃 탑 부근에서 패스 내줬고 두 점! 파울 선언. 4번 곽동기 선수가 자유투 두 개 얻어냅니다. 4번 곽동기.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 65%입니다. 첫 구 깨끗합니다. 상명대학교가 먼저 출발합니다. 스코어 1대 0. 2구째 2구 2구마저 들어갑니다. 곽동기의 출발로 상병대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5번 전성호 압박 시도 다시 한 번 더 파울 선언. 네, 5번 전성환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인바운드 패스 천천히 공 물고 있습니다. 우측 선택 정우현에게 공 갑니다. 스크린 플레이 다시 한 번 더 파울. 9번 정진욱 선수의 파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양 팀인데요. 현재 각각 팀 파울 두 개씩 주고받았습니다. 박준성 박준성이 직접 돌파 시도 센터에서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김동균 선수 스코어는 2대2. 패스 투입 직접 몰고 가서 두 점 들어갑니다. 14번 정광호 최근 경기 정광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 정광호 선수의 활약 또 지켜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혜원 한번 몸을 흔든 후에 네, 여기서 공 뺏겼습니다. 턴오버 기록 빠르게 속도 왼쪽에서 왼쪽 오른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두 점 성공 넉 점 차. 천천히 공격 전개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선수들 외곽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준성이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다가 고립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공격권 뺏기지 않았고 샷클락 한 자리 빠르게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성환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네, 빠른 시간 안에 교체 카드 쓰고 있는 이상윤 감독입니다. 5번 전성환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0번 김성민 선수가 코트 위를 밟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김동균이 스크린 걸어주고 김동균에게 외곽에서 장훈영 줄 곳 찾고 있습니다. 장훈영 돌파 시도 돌면서 두 점 뱅크샷 통통 튀다가 들어갑니다. 장훈영의 첫 번째 득점. 네, 장훈영 선수 현재 조선대학교의 골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팀 내 리바운드가 가장 많고요. 가로채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에게. 이상민 선수의 터치아웃이었는데요. 베이스라인에서 인바운드 패스. 14번 정강호. 9번 정진욱. 정진욱 돌파 시도 폼페이크 이후에 패스 내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 장훈영 속덥. 내각에 정혜원 있습니다. 김동균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장훈영 샷클락 한자리. 이상민에게 장훈영 스크린 플레이. 장훈영 정면에서 먼 거리 두 점 길었습니다. 공격권 상명대가 가져가는데요. 패스 투입 정광호. 승부합니다. 정광호의 승부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장훈영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정광호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가 자유투 한 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민현 감독이 다시 한 번 더 교체 지시 내렸는데요. 아,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이 아니었군요. 통통 튀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에서 리바운드 후에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 9번 정진욱. 양재혁 선수가 천천히 공 몰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양재혁. 장훈영에게. 외곽에서 조금씩 주고받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장훈영 석점 시도. 석점 짧았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 조금씩 턴오버가 쌓이고 있는. 오, 여기서 네, 1번 이상민 선수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 경기 초반이지만 팀 파울이 4개 기록하고 있고요. 상명대학교는 3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팀 파울 경계해야 합니다. 내각에 3명, 외곽에 2명, 외곽에서 받아줍니다. 9번 정진욱. 정진욱이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골밑에서 2점! 2점 들어가지 않았고 골밑 대결! 파울 선언! 이렇게 된다면 조선대학교 팀 파울 5개 기록합니다. 센터 김동균의 파울. 다시 한 번 더 교체 지시. 7번 박준성이 코트 위를 밟고요. 그리고 1번 이상민 선수가 벤치 위로 벤치로 앉습니다. 9번 정진욱 첫 번째 실패합니다. 스코어는 넉 점 차. 제2구 2구는 통통 튀다가 들어갑니다. 스코어 9대4 5점 차. 우측에 양재혁, 좌측에 장훈영. 정의원이 패스 투입해주는데요. 힘싸움, 높이 싸움 들어갑니다. 김동균 한번 빙글 돌고 양재혁이, 양재혁 빠르죠. 양재혁이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기록합니다. 왼쪽에 왼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2점 성공. 스코어 11대4. 다시 한번 정광호 선수였는데요. 정광호 선수 경기 초반부터 많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재혁. 양재혁이 다시 이어봤습니다. 발이 빠른 양재혁 돌파 시도. 베이스라인에서 정의원에게. 정의원 돌파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두 점 성공. 곁에 김동균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11대6. 5점 차. 패스 투입 우측의 곽동기가 아닌 본인이 직접 시도하다가
공격 실패합니다. 네, 진로방해라는 주심의 파울 선언이었는데요. 김성민 선수가 파울 선언합니다. 박준성, 양재혁에게 정은영, 양재혁 탑 부근에서 정혜원, 조선대학교 에이스 정혜원이 공 잡습니다. 샷클락 한 자리, 스크린 플레이, 정은영, 김동균에게 김도영, 김동균 승부합니다. 돌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균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조선대학교에게 턴오버가 쌓이고 있는데요. 역시 조선대학교 턴오버 경계해야 합니다. 우측 정강우 정정하겠습니다. 김성민이었군요. 곽동기 심판이 파울 선언했습니다. 15번 김동규 선수의 파울. 곽동기 선수가 두 번째 자유투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곽동기 이번 경기 자유투 성공률 100%.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공. 6점 차. 네, 침착하게 준비 후에 곽동기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점점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적이 공 몰고 있습니다. 김동균 장훈영에게 스크린 플레이. 장훈영 한번 빙글 돌고 정혜원, 정혜원 선수 샷클락 한 자리입니다. 정혜원 패스 투입. 양재혁 두 점. 박준성이었군요. 3번 남영길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팀 다 팀 파울이 다섯 개씩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현재 두 팀 쉴 틈 없는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었는데요. 양 팀 치열한 전투와 연속된 턴오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정희원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득점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이민현 선수가 정정하겠습니다. 이민현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전술을 지시하면서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인데요. 경기 직전 이민현 감독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경기 조선대학교 외곽에서 점수를 많이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외곽에서 점수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곽에서의 열세가 이런 득점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스코어는 13-6. 남은 시간은 4분 22초 남았습니다. 이민현 감독 끝까지 작전 타임 시간을 쓰면서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상명대학교 선수들은 일찌감치 코트 위를 밟은 상태고요. 이제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코트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의 팀파울 5개로 인해서 자유투 2개가 주어집니다. 7번 박준성 첫 번째 클린샷. 2구째 박준성 선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 83%, 굉장히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공 몰고 나오고 있는 정진욱. 3번 남영길 우측의 곽동기 우측 선택 폼페이크 이후에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2점 2점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15-8. 7점 차. 네, 조선대학교는 양재혁 선수가 굉장히 공을 많이 몰고 있는데요.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장훈영 줄곧 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샷클락 한 자리. 샷클락 7, 6, 5,
장훈영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여기서 정혜원 선수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턴오버 기록 정혜원. 여의치 않는데요. 양재혁이 받아주러 나옵니다. 대각 부근에서 양재혁 빠르게 돌파 시도 2점 블락샷 나옵니다. 곽동기. 곽동기의 블락샷이었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발 빠르게 밀고 들어가 봤지만 뇌곽에 곽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블락샷의 주인공은 곽동기. 패스 투입 정강호. 다시 패스아웃 석점 시도 석점 깨끗합니다. 정진욱.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을 신고하고 있는 정진욱 선수입니다. 10점 차로 스코어 차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턴오버 기록됩니다. 1번 이상민 선수가 공을 잡지 못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2분 49초. 좌측 다시 이어봤습니다. 먼 거리 반대편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리바운드 싸움 공격권 조선대가 가져갑니다. 박준성이 공 받고 다시 양재혁에게. 천천히 하프코트 넘어오는데요. 좌측에 장훈영. 장훈영이 크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장훈영에게. 장훈영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빠르게 돌파 시도 2점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훈영 오늘의 경기 첫 번째 자유투. 장훈영 첫 번째 길었습니다. 장훈영 선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67%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 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연속된 턴오버를 기록하며 양 팀 다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곽동기에게 여기서 턴오버 기록합니다. 양재혁 장훈영 선택. 탑북은 박준성. 대각 방향에서 박준성 줄곧 찾고 있습니다. 앞에는 정강호가 박준성 2점 2점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스틸 나왔습니다. 정혜원 선수의 틸. 정혜원 양재혁에게. 정혜원 승부 승부 빠르게 돌파 시도 패스아웃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동기 리바운드 시원한 골밑 다툼 김동균 2점 2점 들어갑니다. 2점 성공. 스코어 18대 10. 작전 타임 요청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인데요. 조금씩 조금씩 조선대학교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프코트를 넘나들며 굉장히 많은 활동력 보여준 두 팀이었는데요. 스코어는 18대 10. 현재 8점 차로 상명대학교가 지금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골밑 대결에서의 판정승은 상명대학교였는데요. 상명대학교가 조금 더 많은 수비 리바운드와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며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 남은 시간 골밑에서의 집중력을 조금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87초. 현재 선수들에게 어떤 전술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민영 감독은 첫 번째 작전 타임과는 다르게 좀 더 차분하게 선수들을 고무시키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혜원 선수 명실상부한 조선대학교의 에이스죠. 그리고 4번 곽동기 저번 시즌
평균 득점 7.4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장 194cm, 윙스팬 204cm인 곽동기 선수입니다. 우측 패스 투입 곽동기에게, 곽동기 오픈 찬스 2점 들어갑니다. 10점 차. 계속해서 곽동기의 손에서 득점이 터지고 있는데요. 현재 조선대학교는 외곽에서 곽동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정혜원 돌파 시도, 석점 시도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드는 상명대가, 외곽에서의 우위를 상명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석점 깨끗합니다. 석점 성공. 10번 김성민. 저번 시즌 김성민 선수의 석점 성공률 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스크린 시도 후에 다시 한 번 더 정혜원에게 빠르게 돌파 시도,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뇌각에서 상명대가 다시 한 번 더 가져갑니다. 남은 시간 30초. 김성민 반대편으로 길게 석점 시도, 정광호 많이 길었습니다. 곽동기 폼페이크 이후에 곽동기의 승부 성공합니다. 곽동기 선수가 영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내각에서 곽동기를 막을 조선대학교의 선수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피미브 이후에 2점 멋진 플레이 선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퍼펙트 득점 정혜원. 이렇게 1쿼터 종료됩니다. 2017 시즌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 스코어 25-12로 상명대학교의 리드를 가져가며 1쿼터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두 팀 간의 골밑 싸움 그리고 리바운드 대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과연 2쿼터는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2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뜨거운 쿼터 안에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 1쿼터 스코어 25-12로 상명대학교와 리드를 가져가며 1쿼터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2쿼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쿼터는 상명대학교가 뇌곽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많은 활동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를 이끌었지만 득점 기회를 많이 놓치며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과연 이 쿼터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현재 곽동기 선수와 그리고 정진욱 선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곽동기 현재 8득점 득점했고요. 그 리바운드 1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정혜원 현재 2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리바운드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김동균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6득점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25-12. 화면에 곽동기 선수가 보이는데요. 정말 1쿼터 페인트 존을 정말 자신의 색깔로 칠했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2쿼터도 힘차게 시작했는데요. 돌파 시도 정혜원에게 내줬습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정혜원이 압박 시도하는데요. 정혜원 압박 시도, 하지만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정혜원 선수의 파울. 지금 양 팀 다 팀 파울이 5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팀 파울, 파울 주의해야 합니다. 인바운드 패스 정광호. 정광호 승부합니다. 힘 싸움, 높이 싸움. 정광호 2점 들어갑니다. 네, 정광호 선수의 엄청난 골밑 대결이었는데요. 양재혁 코너 부근에서 고립됩니다. 양재혁 반대편으로 이상민
폼페이크 이후에 석점 시도하지 않습니다. 정유현 탑 부근에서 샷클락 한 자리. 이상민 두 점,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턴오버 곽동기의 리바운드. 네, 정진욱 선수가 공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돌파 시도 폼페이크 이후에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균의 리바운드. 그대로 공격권은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선수 교체 지시 내리는데요. 10번 대경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번 이상민 가드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10번 대경호 1학년 선수고요. 포워드 194cm의 신장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양재혁 선수가 꾸준하게 공을 몰고 있는데요. 김동균이 적극적으로 외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혁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가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드 잡습니다. 정지룩 좌측 선택, 정광호 선택, 정광호 다시 빼줍니다. 빠르게 돌파 시도, 패스 아웃. 샷클락 한 자리. 2번 정희현 선수의 파울. 네, 교체 지시 내리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감독입니다. 5번 전성환 선수가 들어가군요. 그리고 조선대학교 또한 1번 이상민 선수와 코트 위를 밟습니다. 전성환, 정광호 탑 부근에서 앞에는 장훈영 내줬고 대각 부근 정광호 워킹 선언됐습니다. 연속된 교체 지시였는데요. 10번 김성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7-14. 양재혁 선수 천천히 공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균의 스크린 플레이. 양재혁에게 줄곧 찼습니다. 장훈영 선택. 장훈영 돌면서 다시 한 번 더 샷클락 한 자리입니다. 양재혁 여기서 턴오버 기록합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턴오버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두 점! 넘어졌습니다. 파울 선언. 네, 정광호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들어갔다면 득점 인정 상대 반칙으로 자유투 한 개까지 주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정광호의 자유투 시도. 이번 시즌 정광호 선수 자유투 성공률 70%입니다. 오늘의 경기 첫 번째 자유투 제1구 림 통과합니다. 스코어 28-14. 14점 차. 정광호 두 번째 마저 성공시킵니다. 점점 점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조선대학교 초조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민 통통 튀다가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5천원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9-16. 곽동기가 외곽에서 정광호 곽동기에게 하지만 양재혁의 좋은 스틸 나왔습니다. 장훈영 이런 순간에 스틸 하나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죠. 장훈영 골 밑에서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장훈영 장훈영의 환상적인 백도어 플레이였습니다. 앞선 자유투 둘 다 실패했던 장훈영 선수인데요. 장훈영 석점 플레이 완성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점 차. 네, 앞에서 양재혁 선수가 압박 시도하는데요. 곽동기에게 곽동기 여기서 곽동기
실수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점! 약간 무리했는데요. 외곽에서 정광호에게 정광호 석점 시도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정광호 장훈영 와이드 오픈 장훈영의 석점 짧았습니다. 턴오버 기록 밀고 들어가다가 패스아웃 다시 한 번 더 정광호 정광호 연속된 석점 기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2쿼터 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컷인 플레이 걸려 넘어졌지만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장훈영 샷클락 한 자리 김동균이 나와서 도와주는데요. 장훈영 베이스라인 따라서 김동균 김동균 멍거리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턴오버 스피드업 좌측에 선수 한 명 우측 선택 정광호 하지만 공수 전환됩니다. 타임아웃 요청 조선대학교가 지금 이 순간 타임아웃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두 팀 쉴 틈 없는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었는데요. 양 팀 치열한 전투 끝에 그리고 연속된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양재혁 선수의 멋진 스틸과 함께 분위기를 좀 더 살려볼 법한 조선대학교였지만 다시 한 번 더 상명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3점 차로 또 벌어졌습니다. 현재 양재혁 선수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곽에서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점수차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이민현 감독이 용병술을 쓰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쿼터 남은 시간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2쿼터 남은 시간 5분 43초 현재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박수를 받으며 코트 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2쿼터 남은 시간 5분 39초 양재혁 좌측 선택 2점 시도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다시 한 번 더 공수 전환 좌측 선택 대각 방향에서 양재혁이 다시 한 번 더 스틸 나옵니다. 양재혁 선수 여기서 하지만 공격권은 그대로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1번 이상민 선수가 나왔는데요. 매산초 3일중 3일상고 졸업한 이상민 선수입니다. 현재 두 개째 스틸 기록하고 있는 양재혁 선수 양재혁 빠르게 돌파 시도 사이 비집고 들어가다 넘어졌습니다. 김동균 여기서 턴오버 기록합니다. 대경호 선수의 턴오버였는데요. 점점 조선대학교에게 턴오버라는 짐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코트 위에 선수들의 땀이 좀 떨어졌는데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네, 땀을 닦고 경기 진행합니다. 네, 정진욱 선수 대신에 김성민 선수가 공을 많이 몰고 있는데요. 네, 공수 전환됩니다. 턴오버 기록 곽동기 이 쿼터 들어서 곽동기 선수의 득점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32대 19 장훈영 다시 양재혁에게 장훈영 스크린 플레이 이상민 이어봤습니다.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운드는 상명대학교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돌파 시도 밀고 올라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5번 전성환 선수의 저돌적인 플레이였는데요. 그 결과 자유투 두 개였습니다. 5번 전성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 60%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환 첫 번째 뱅크샷 실패합니다. 첫 구 실패. 제2구째 준비 시작합니다. 5번 전성환 구봉초 안화중 그리고 3.13고 졸업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 네, 2번 정혜원 선수와 4번 장용근 선수를 다시 한 번 더 코트 위로 부르는데요. 대경호 선수가 벤치 위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재혁 선수가 아닌 4번 장용근 선수가 공을 많이 몰 것 같은데요. 장용근 우측 선택 정혜원 김영균 김동균에게 주지 않습니다. 장용근 폼페이크 위에 폼페이크 다시 반대편으로 코너 부근 들어갑니다. 장훈영 장훈영의 석점 시도였는데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곽동기 정경호에게 힘싸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장영근 선수가 공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장영근 네, 지금 선수들 코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장영근 공 뺏지 못했습니다. 좌측 빠르게 돌파 시도 두 점 더블 클러치 두 점 깨끗합니다. 5번 전성환 네, 5번 전송환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현재 조선대학교가 팀 파울 4개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팀 파울 3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전송환 멋진 더블 클러치 나왔는데요. 장영근이 천천히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장훈영이 장훈영 뇌각으로 들어갑니다. 돌면서 김동균에게 김동균 다시 잡았고 장훈영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골 밑에는 정광호가 있었습니다. 턴오버 기록 두 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 공격 리바운드 성공했는데요. 패스 아웃 폼페이크 이후에 스크린 플레이 피지코 들어가다 두 점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재혁 선수 대신 들어온 장영근 선수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줄곧 쳤다가 이상민에게 탑북은 정면에서 이상민 두 점 블락샷 나옵니다. 곽동기 곽동기의 블락샷 이상민 선수의 두 점을 곽동기 선수가 저지했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는 팀파울 5개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팀파울 3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주어지는데요. 3번 남영길 선수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동명초 이모중 그리고 김해 가야고를 졸업한 남영길 선수 네, 4학년 선수고요. 신장은 187cm입니다.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제2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장훈영에게 장윤근 장훈영 석점 시도 블락샷 연이은 블락샷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광호 선수의 엄청난 블락샷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외곽포를 저지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줄곧 찾다가 정의원에게 정의원 장훈영 우측에서 좌측 다시 우측으로 갑니다. 정혜원 오 여기서 블락샷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블락샷으로 팀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노루패스 나왔지만 부정확했습니다. 지금 연속된 블락샷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현재 상명대학교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천천히 하프코트 넘고 있습니다. 우측 안에는 곽동기와 정광호가 정광호 이어받았고 코너북은 다시 탑부근으로 갑니다. 네, 줄곧 찾고 있고요. 샷클락 한자리 들어섭니다. 빠르게 돌파 시도 밀고 올라갑니다. 홈페이크 이후에 두 점! 두 점! 자일 또 두 개 얻습니다. 9번 정진욱. 성동초등학교 동화중 그리고 부산중앙고 졸업한 정진욱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정진욱 선수의 자유투 첫구 길었습니다. 정진욱 선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 64%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집중해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선수 교체 지시 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7번 박준성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박준성 선수가 공 이어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장용근에게 이어집니다. 가드 장용근 정면에서 김동균이 네, 내줬고 정유원 샷클락 한 자리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리번드 대결 2대1 상황 빠르게 속도업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스코어는 39대22. 점점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동균 돌면서 장용근 이어봤습니다. 빠르게 속도 돌파 시도 다시 한 번 더 블락샷 나옵니다. 곽동기 선수 연속된 블락샷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골밑에서 곽동기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두 점! 여기서 터치아웃됩니다. 공격권 다시 한 번 더 상명대가 가져가는데요. 네, 현재 상명대학교 감독이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프코트 넘고 있는 상명대학교 정광호에게 정광호 여기서 스틸 나옵니다. 천천히 템포 조절하는데요. 반대편으로 정현 돌파 시도 다시 패스아웃. 정은영 선수가 세 발 이상 걸었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점점 이민영 감독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2쿼터 남은 시간은 31초. 현재 상명대학교가 뇌각에서 우세를 가져가면서 더 많은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장영근 선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면서 남은 시간을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성명대학교는 차분하게 남은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각에서 엄청난 모습 보여줬던 곽동기 선수와 정광호 선수였는데요. 현재 뇌각에서의 판정승은 아마 상명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들이 천천히 코트 위 밟고 있습니다. 9번 정진욱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 인바운드 패스. 남은 시간은 28초. 현재 뇌각에 세 선수 들어가고 있고요. 외곽에 두 선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광호가 패스 투입. 정광호에게 정광호 힘싸움 높이싸움 승부합니다. 두 점 정광호의 승부 통했습니다. 두 점 성공. 스코어 41대 22. 남은 시간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폼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번 블락샷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이렇게 2쿼터 종료됩니다. 2쿼터 스코어 41대 24로 상명대학교가 앞서가며 종료되었는데요. 현재 2쿼터 상명대학교가 더 많은 활동량과 그리고 리바운드를 보인 결과 더 많은 득점 기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코어는 41대 24. 하지만 3쿼터, 4쿼터가 남았습니다. 3쿼터의 리드는 누가 가져갈지 잠시 후에 3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 스코어는 41대 24로 상명대학교가 리드를 가자며 2쿼터 종료되었는데요. 이제 3쿼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쿼터, 2쿼터 골밑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리바운드의 중요성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텐데요. 상명대학교가 내각에서 리바운드가 더 많이 살아나며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 리바운드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조선대학교가 리바운드 도합 12개,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도합 2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번의 공격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간 상명대학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리바운드의 중심에 곽동기 선수와 그리고 정광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곽동기 선수 현재 리바운드 4개, 그리고 정광호 선수 리바운드 7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진욱 선수 또한 리바운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현재 정진욱 선수가 리바운드 5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김동균 선수와 장훈용 선수가 리바운드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정혜원 선수 또한 네, 4득점으로 조금 저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곽동기 선수가 골밑에서 훨훨 날았습니다. 현재 8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4개, 그리고 블락샷만 3개 기록하고 있는 곽동기 선수인데요. 연달은 블락샷으로 팀의 사기를 끌어올렸던 상명대학교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이제 3쿼터, 4쿼터가 남았는데요. 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조선대학교에서 내각에서 리바운드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수차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명대학교의 내각, 거기에 정광호 선수와 그리고 곽동기 선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둘의 조합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3쿼터, 4쿼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조선대학교 체육관에는 많은 관중들이 와주셨는데요. 이런 홈 어드밴테이지를 과연 조선대학교가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약 100명가량의 관중들이 지금 조선대학교 체육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41대 24. 네,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같을 텐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마음 또한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3쿼터 시작에 앞서 이상윤 감독이 천천히 지금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민현 감독 또한 지금 정혜원 선수를 중심으로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상명대학교는 외곽보다는 내곽에서 아마 많은 플레이, 많은 득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심에 곽동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훈용 선수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훈영이 8득점, 그리고 리바운드에서는 그리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2개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팀 내 최다 득점 기록하고 있는 장훈영 선수입니다. 이제 3쿼터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화면의 좌측이,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좌측이 상명대학교고요. 그리고 화면의 우측이 조선대학교입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명대학교가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3쿼터 시작합니다. 곽동기의 스크린 여의치 않습니다. 줄 꽂혔다가 정광호에게 이어받고
정광훈과 빠르게 돌파 시도. 곽동기 잡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기록. 첫 공격 실패하는 상명대학교인데요. 반면 첫 번째 공격 조선대학교는 어떻게 풀어갈지. 정운영, 정의원에게 패스트윕. 김동균, 곽동기와 승부합니다. 김동균 훅슛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심판에 휘슬을 울렸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41대 26. 3쿼터의 시작은 조선대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 두 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5번 전성환. 양재혁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장훈영, 김동균에게. 양재혁이 천천히 공 몰고 있습니다. 김동균에게 이어줬고 파울 선언됩니다. 양재혁 선수의 파울 유도였는데요. 첫 번째 팀 파울 상명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앞에 정의원 선수가 공 받아줬고요. 외곽으로 김동균 선수가 나왔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 공수 전환되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각 방향 정광호 앞에 있고 곽동기가 이번에 뇌각이 아닌 외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시 곽동기에게. 곽동기. 네. 이제 곽동기 선수가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뭔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4번 곽동기 선수에게 파울 선언됩니다. 이상윤 감독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아마 곽동기 선수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쿼터 2쿼터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던 곽동기 선수인데요. 이 상황에서 곽동기 선수가 빠진다면 조선대학교에게 뇌각에서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동기가 들어갔고요. 곽동기의 파울로 인해서 정혜연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정혜원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아,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가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1쿼터 2쿼터 땐 정혜원 선수가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3쿼터 4쿼터 땐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내줬고 베이스라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혜원 탑부근 돌파 시도. 김동균의 스크린 플레이. 양재혁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김동균 돌면서 투점 블락샷. 정광호의 블락샷이 다시 한 번 더 터집니다. 정광호 샷클락 한 자리. 길게 패스 줄곧 찾다가 장훈영 폼페이크 위에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여기서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푸싱 파울. 7번 박준성 선수의 푸싱 파울이라는 선언이었는데요. 여기서 10번 대경호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코트 위 밟습니다. 15번 김동균 선수가 뇌각에서 많은 활약 보여주다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뇌각에는 장훈용 선수가 있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번 전성환 선수가 골밑에서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득점 기회 얻었던 상명대학교입니다. 개성고를 졸업한 전성환 첫 번째 자유투
첫구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첫구 성공. 스코어는 44-27.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3쿼터인데요. 두 번째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 공수 전환 되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상명대학교가. 현재 조선대학교의 골밑은 장훈영 선수 그리고 대경호 선수가 지키는데요. 장훈영 195cm 그리고 대경호 194cm의 신장 갖고 있습니다. 샷클락 7초, 6초, 5초, 먼 거리 2점, 2점! 깨끗하게 림 통과합니다. 전성환의 2점 성공. 전성환의 자유투에서 양재혁이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블락샷! 블락샷의 주인공은 정강호! 연달아 정광호 선수가 양재혁을 두 번 블락샷을 성공시킵니다. 결코 골밑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정광호 선수의 투지였는데요. 박준성이 천천히 줄곧 찾고 있습니다. 박준성 돌파 시도 돌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공수 전환됐고요. 우측에 10번 김성민이 탑부근에서 정광호가 스크린 플레이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사이 뚫다가 다시 한 번 더 공격권은 상명대학교가 두 점! 두 점 성공합니다. 10번 김성민 석점 성공률과 야투율이 굉장히 좋은 김성민 선수입니다. 양재혁 반대편으로 정현에게 정현 다시 한 번 4번 정정하겠습니다. 9번 정진욱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현재 조선대학교가 3개의 팀 파울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3개의 팀 파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훈영 탑 부근에서 정혜원에게 대각 방향 정혜원 스피드업 한번 빙글 돈 후에 두 점 길었습니다. 여기서 속공 이어가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두 점 블락샷 나옵니다. 이번에는 7번 박준성 김성민 선수가 7번 박준성 선수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오늘의 경기 블락샷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3번 남영길 빠르게 속도 파면서 두 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풋백 득점 정광호 풋백 플레이 완성시키고 있는 정광호 선수입니다. 곽동기의 빈자리를 정광호 선수가 잘 메꾸고 있는데요. 양재혁이 우측 선택합니다. 우측에서 베이스라인에서 내줬고 대경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 캡틴 정혜원 공격권 조선대학교가 현재 캡틴 정혜원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에 비해 많은 득점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훈영이 이어받았고 장훈영의 기습적인 석점 지체 없는 석점이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석점 기록하고 있는 장훈영 선수인데요. 오늘 장훈영 선수가 석점 한 개 기록하고 있군요. 현재 뇌각에 3명이 분포하고 있고요. 빠르게 돌파 시도 뚫렸습니다. 두 점! 여기서 양재혁이 공 이어봤습니다. 공수 전환 양재혁 우측 바라봤고 정혜원의 지체 없는 석점 정혜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푸싱 파울 선언됩니다. 10번 대경호 이론 초등학교 회문중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졸업한 대경호 선수인데요. 5천원만의 기회를 상명대학교에게 내줬습니다. 앞에 박준성과 양재혁이 압박 시도하는데요. 내각에 3명 그리고 외곽에 2명 위치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돌면서 백도어 플레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상명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9번 정진욱
정진욱 선수가 컷인 플레이, 백도어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장훈용 선수와 그리고 대경호 선수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코너 부근에서 힘대결, 앞에는 장훈용. 장훈용과 힘대결합니다. 돌면서, 하지만 실패. 돌파 시도, 패스아웃, 대경호의 석점, 지천우 석점, 들어갑니다. 자신감 있던 석점. 선수들을 백코트 시킵니다. 스코어는 41-26. 앞에는 정광호. 계속 정광호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돌파 시도, 베이스라인에서 컷인 플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기록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정혜원, 지금 점점 상명대학교에게 턴오버란 짐이 쌓이고 있습니다. 패스 투입, 두 점, 들어갑니다. 유기적인 플레이 완성시키는 조선대학교, 두 점 성공. 스코어는 50-32. 조금씩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본 페이크 이후에 한번 빙글 돈 후에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이번에는 상명대학교 이깁니다. 답복은 줄곧 찼습니다. 여의치 않고 샷클락 한 자리, 두 점, 두 점 깨끗합니다. 두 점 성공. 두 점으로 맞불 작전 놓이고 있는 전성환. 천천히 시간을 쓰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52-32. 정현 우측 선택. 다시 한 번 더 우측. 양재혁 폼페이크 이후에 두 점 올립니다. 공수 전환. 또 한 번의 턴오버가 조선대학교에게 쌓였습니다. 현재 양재혁 선수가 공을 많이 몰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3쿼터. 곽동기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3위 지역방어 쓰고 있는 조선대학교. 탑 부근에서 두 점 뱅크샷, 깨끗합니다. 화려한 개인기 후에 자신 있는 두 점. 전성환이었습니다. 양재혁 우측. 골 밑에 대경호 선수 있고요. 반대편으로 장훈영. 샤클락 한 자리, 장훈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번엔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돌파할 듯 말 듯 하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줬고, 네, 정광호 선수가 지금 들어온 자리에서 두 점, 오른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들었던 전성환 선수였는데요. 현재 작전 타임 요청합니다. 스코어는 56-32. 남은 시간은 2분 28초. 이민현 감독이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전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두웠던 팀의 분위기, 이민현 감독의 용병술로 다시 한 번 더 환하게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3쿼터 초반 조선대학교가 맹렬하게 따라붙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 팀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지금 많은 변수를 낳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작전 타임 시간 다 소진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28초 남았는데요. 10번 대경호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는군요. 네, 벤치에 앉았다가 대경호 선수가 다시 코트 위 밟습니다. 네, 천천히 공격 시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좌측 장훈영, 정혜원 이어받았고 뇌각으로
장훈용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내줬고 대경호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점 실패. 존 커딘 플레이였는데요. 하지만 득점 완성시키진 못했습니다. 석점 시도. 석점 깨끗합니다. 석점 성공. 3번 남영길. 양지혁. 골 밑에 대경호. 대경호 승부합니다. 대경호의 두 점 깨끗합니다. 뱅크샷. 대경호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었는데요. 강하게 압박 시도하고 있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정혜원의 압박. 파울 선언. 고통 호소하고 있는 9번 정진욱 선수인데요. 스틸 과정에서 팔목을 쳤던 것 같습니다. 10번 대경호의 파울. 현재 조선대학교가 팀파울 5개,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팀파울 3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증으로 호소하고 있는 9번 정진욱. 자유투 준비하는데요. 첫구 통통 튀다가 들어갑니다. 첫구 성공. 상명대학교가 60점 완성시킵니다. 스코어는 60대 34. 제2구는 이번에는 깨끗하게 들어가는군요. 스코어 61대 34. 이호준 선수와 곽종훈 선수와 코트 위 밟습니다. 양재혁 천천히 넘어와서 우측 선택. 다시 이어봤습니다. 45도 부근. 코너 부근에서 대경호. 이성민. 이상민이 패스아웃. 정유원 다시 패스아웃. 정훈영 패스아웃. 다시 한 번 더 패스아웃 이어집니다. 짧았고 리바운드 대결 상명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우측에 6번 이호준, 그리고 좌측에는 정광호. 정광호가 다시 이어줍니다. 빠르게 돌파 시도.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내줬고 커딘 플레이. 골밑 치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상명대 공격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성공시킵니다. 천천히 공격 시도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정광호 승부합니다. 정광호의 승부 여의치 않습니다. 석점 시도. 높은 포물선. 공격 리바운드 양재혁이 있습니다. 양재혁의 가로채기 성공. 양재혁 몸으로 밀고 들어가다 내줬습니다. 정혜원 좌측 대경호에게 패스 투입. 장훈영. 장훈영 힘과 높이 승부. 넘어집니다. 장훈영 선수가 코트 위에 쓰러져 있는데요. 장훈영 선수가 파울 유도했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질 텐데요. 장훈영 선수 오늘의 경기 자유투 성공률 그리 좋지 못합니다. 첫구 클린샷. 스코어는 61대 35. 침착하게 제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턴오버 기록합니다. 네, 정광호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그 결과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가 공격 가져갑니다. 남은 시간은 19초.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는 양재혁. 여기서 나갔다는 판정. 이상민 선수와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네, 이민현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모처럼 만의 기회를 날렸던 조선대학교입니다. 강한 정광호의 스크린 플레이. 탑북은 내줬고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빠르게 돌파 시도. 남은 시간 2초. 1초. 3쿼터 종료됩니다. 스코어는 61대 35로 상명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며 3쿼터마저 종료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4쿼터가 남았습니다. 상명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 상명대학교, 마지막 4쿼터, 마지막 4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연패의 사슬을 끊으려는 한 팀과 그리고 상위권으로 진출하는 한 팀의 대결. 오늘 경기의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건 두 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스코어는 61대 35로 상명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며 3쿼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통계학이 발달되어도 그리고 스포츠 생리학이 발달되어도 경기 결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4쿼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될 텐데요. 양팀 선수들 마지막 4쿼터의 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쿼터에서 3쿼터 경기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현재 장훈영 선수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9득점 기록했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희원 선수가 득점에서 좀 더 분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경기 18득점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정희원. 오늘의 경기 7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9번 정진욱 선수. 9득점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 6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쿼터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61대 35. 정의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 천천히 하프코트 넘고 있습니다. 시간을 천천히 쓰면서 정광호에게 패스아웃. 3번 남영길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정광호가 내각에 있습니다. 10번 대경호의 스틸이었는데요. 양재혁 이어 받았고 장훈영 대경호의 먼 거리 석점 깨끗합니다. 대경호의 석점. 스코어는 61대 38. 대경호의 첫 번째 석점이 터졌습니다. 현재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정광호 외곽에서 천천히 시간 쓰고 있습니다. 정광호 베이스라인 따라 직접 돌파 시도. 파울 선언. 저돌적인 14번 정광호 선수의 돌파였는데요. 자유투 두 개 얻습니다. 1쿼터에서 3쿼터 정광호 선수 15득점 기록했고요. 그 리바운드 10개 기록했습니다. 현재 더블더블을 완성시킨 정광호 선수. 그리고 블락샷은 3개 기록했군요. 정광호 제2구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62대 38. 장훈영 양재혁에게. 양재혁 줄곧 찾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장훈영 턴오버 기록. 속공 시도.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네, 공격권 상명대학교가 가져가는데요. 3번 남영길 선수가 파울 유도했습니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패스 코너 부근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반대편으로 갑니다.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디펜스 리바운드 성공. 조선대학교 양재혁이
우측 선택. 다시 한번 우측 선택. 또 우측 선택. 돌파합니다. 두 점 돌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양재혁. 양재혁의 리바운드 실패합니다. 대경호. 대경호가 끝까지 노력해봤지만 공격권은 상명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3쿼터 2쿼터 들어서 대경호 선수가 많은 활동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남은 시간은 8분 16초. 그리고 스코어는 62대 38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팀파울 2개,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팀파울 1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2점! 실패합니다. 양재혁, 좌측 장훈영, 양재혁. 커딘 플레이,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1번 이상민, 그리고 어시스트 양재혁. 나리선 패스 나왔었던 양재혁 선수인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정광호 다시 한 번 더 외곽 빼줬고 정광호입니다. 정광호의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펭크샷. 정광호 선수 내각에서 많은 활약, 그리고 패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재혁이 들어가는 장훈영 선수를 보고 빠른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장훈영 선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네, 4쿼터 들어서자 현재 정광호 선수가 뇌각이 아닌 외곽에서 많은 활동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르게 돌파 시도 내줬습니다. 샷가락 한 자리. 본페이크 이후에 턴오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혜원 선수가 분골 세신 하고 있는데요. 스틸 나오지 못했고 페인트 존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양재혁이 잡습니다. 정혜원 석점 시도 지체 없습니다. 길었고 장훈영 골 밑에서 장훈영이 리바운드 잡지 못했습니다. 15점 차 정정하겠습니다. 25점 차군요. 패스 투입 정광호에게. 정광호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두 점 성공. 정광호가 뇌각 외곽 가릴 것 없이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이상민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5번 양재혁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훈영에게 대각 방향에서 우측에 양재혁. 양재혁 폼페이크 위에 장혜원에게 정혜원에게 갑니다. 정혜원 두 점 먼 거리 두 점 클린샷 적중합니다. 정혜원 조금씩 정혜원 선수의 야투가 터지고 있는데요. 현재 2-3 지역방어 쓰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뇌각에 선수 두 명, 외곽에 선수 세 명. 돌파 성공했고 더블 클러치 다시 한번 퍼펙트점 성공합니다. 7번 곽종훈. 양재혁 정혜원 탑부근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양재혁이 이어받고 샷클락 한자리 돌입합니다. 가로채기 나오지 않았고 와이드 오픈 석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재혁 공 잡았고 대경호의 2점 들어갑니다. 2점 성공. 스코어는 69대 44. 한 번에 반대편을 길게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대편을 길게 내줬고 네, 수비 굉장히 단단한데요. 쉽사리 도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5번 양재혁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현재 조선대학교가 팀파울 3개,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팀파울 1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스 투입 스틸 나왔습니다. 정혜원! 정혜원의 가로채기 그리고 턴오버. 정혜원 선수로 인해서 상명대학교가 턴오버 기록합니다. 현재 엄청나게 정혜원 선수가 많이 뛰어주고 있는데요.
공 양재혁이 이어봤습니다. 좋은 패스 나왔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리선 패스였지만 골 밑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군요. 폼페이크 이후에 두 점 밀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틸 실패. 강하게 압박 시도 뺏었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현재 상명대학교가 강하게 압박 시도한 결과 두 점 성공했는데요. 정혜원 빠르게 돌파 시도. 패스아웃. 장훈영의 석점 지체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명대의 반격. 외곽으로 내줍니다.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45도 부근. 정광호의 스크린. 정광호 이어봤습니다. 정광호 여기서 정광호 턴오버 기록합니다. 점점 턴오버가 쌓이고 있는 양 팀인데요. 3번 남영길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작전 타임 조선대학교가 먼저 신청합니다. 현재 스코어는 71-43. 조선대학교 이민영 감독 입장으로서는 작전 타임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전 타임으로 분위기의 반전을 노리는 이민영 감독. 반면 이 좋은 분위기를 지키려는 이상윤 감독의 양팀 감독의 치열한 전술 싸움. 마지막 4쿼터 15번 김동균 선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데요. 김동균 선수가 네, 3쿼터 때 뛰지 못했고요. 그리고 4쿼터는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균 선수 8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쿼터까지 리바운드는 가장 많이 팀 내에서 기록했는데요. 골 밑에 있는 그 골 밑에 김동균 선수가 이번에 코트 위를 밟습니다. 그리고 7번 곽정훈 선수 1학년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플레이로 현재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남은 시간 4분 7초 최인규 선수가 들어왔고요. 대경호의 기습적인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균의 리바운드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 김동균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리바운드 성공시켰는데요. 속도 업 대경호가 있습니다. 대경호 수비 시도 베이스라인 따라 빠져나왔습니다. 좌측 선택 빠르게 돌파 시도 두 점 하지만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호준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였는데요. 그 전에 파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번 대경호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재혁 선수가 코트 위를 밟습니다. 스코어는 71-46. 남은 시간은 3분 43초 남았습니다. 코너 부근에서 승부합니다. 돌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1번 최인규의 리바운드. 양재혁의 부드러운 드리블. 양재혁 속도 업! 여기서 턴오버 기록합니다. 양재혁의 바운드 패스를 이상민 선수가 받지 못했군요. 스코어는 71-46. 이민현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측에 7번 곽정훈. 신입생 곽정훈이 돌파 시도하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명대학교가 골 밑에서 더 많은 우세를 보이면서 또 리바운드를 가져가며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73-46. 최인규, 장윤근 베이스라인 따라 내줬고 블락샷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선언. 7번 곽정원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4쿼터에 들어온 15번 김동균 선수가 자유투 얻습니다. 김동균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제2구째 2구마저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73대 48인데요 남은 시간은 2분 52초 남았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3번 남영일 선수가 벤치로 들어섭니다. 최인규의 압박. 하지만 가볍게 제치고 있는 6번 이호준 선수인데요. 좌측으로 내줬고 다시 좌측.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민 스피드업. 이상민 스피드업 합니다.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민의 저돌적인 돌파였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상명대 공격. 공격권 턴오버 기록. 공격권은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3번 신원철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명대학교는 1학년 선수들로 지금 코트 1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힘싸움 김동균. 정광호와 곽동균이 없는 자리를 직접 본인이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 번 더. 패스아웃 이상민 지철 석점. 하지만 블락샷 나옵니다. 7번 파울 선언되었는데요. 7번 곽정훈 선수가 자유투 얻습니다. 첫 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샷 곽종훈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양재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뇌각에는 김동균이 베이스라인 따라 돌파합니다. 김동균의 두 점 두 점 들어갑니다. 김동균 선수의 깨끗한 클린샷이었고요. 강하게 압박 시도. 대각에 김동균 선수 있습니다. 외곽으로 내줬고 폼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 두 점! 빙빙 돌다 들어갔습니다. 31번 이창희. 이 선수 또한 1학년 신입생이죠. 그리고 5번 양재혁 선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6점 차. 페인트 존에서 미끄러졌고 패스아웃 김동균의 스크린 플레이. 여기서 턴오버 기록합니다. 수적 우위 상명대학교. 자유투라인 부근에서 2점 직접 올라갑니다. 2점 성공. 8번 강부필. 해원초 마산동중 그리고 마상고 졸업했습니다. 석점 시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오펜스 리바운드 성공. 다시 한번 공격 기회.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 발에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인데요. 4쿼터에 들어온 최인균 선수가 분골 쇄신하고 있습니다. 뇌각에서 힘싸움 들어가면서 2점 깨끗합니다. 2점 성공. 현재 정광호와 곽동기 선수가 없는 자리를 김동균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2점 성공합니다. 남은 시간은 37초. 양재혁 좌측 선택 최인규. 뇌각에는 김동균이. 김동균 힘싸움 높이 싸움 들어갑니다. 돌면서 2점. 김동균의 2점 연달아 2점 성공시킵니다. 김동균 속공. 2점 들어가지 않았고 치열하게 볼 다툼 일어났지만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곽정훈 선수가 파울 유도했는데요. 네, 5반칙 퇴장됩니다. 1번 이상민 선수의 5반칙 퇴장이었는데요. 대신 11번 장훈영 선수가 들어섭니다. 7번 곽종훈. 오늘 경기 세 번째 자유투. 첫 번째 들어갑니다. 제2구. 2구 짧았습니다. 남은 시간 16초.
장용근, 장훈영에게. 네, 현재 두 팀, 네, 두 팀 다 공격 의사가 없진 않군요. 네, 장용근 내각에서 7번 곽정훈 선수의 가로채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남은 시간 2.7초. 내줬고 마지막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이렇게 오늘의 경기 끝났습니다. 2017 대학농구리그 두 번째 맞대결, 스코어 81대 56으로 상명대학교 승리로 경기 끝났습니다. 양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내각에서 더 우세를 가진 상명대학교가 승리의 축보를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상명대학교는 건국대에 이어 2연승을 신고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아닌 청신호를 다시 한 번 더 키게 되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오늘의 경기마저 패하며 10연패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다시 한번 1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의 중계를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대학농구리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